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과 이준석이 어제 오후에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뒤에 이준석은 둘의 생각이 대동소이했다. 불확실한 부분이 50%, 절반 이상 해소가 됐다. 지금 윤석열의 입당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갈등을 빚어왔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회동을 하고 난 뒤에 불확실한 부분, 예측 불가능한 부분을 적게 하는 것이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된다.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할 테니까 믿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자신보다 훨씬 정치 선배이니 만큼 뭐한수 배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이제 국민 캠프라는 캠프를 또 확장을 하고 주로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캠프를 확장을 하고 또곧 이제 대학 교수들로 이루어진 그 정책팀도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선거 캠프는 지금 드러나 있는 뭐 국민 캠프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그 뒤에 호남을 비롯한 뭐 수많은 정치 그룹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또 PK를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는 오늘 이제 구속이 됩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이세 명의 시도지사가 모두 민주당인데 모두 다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은 구속이 됐고 한 사람은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들을 모두 고려를 해서 PK 민심을 향해서 윤석열이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 쪽과 윤석열 캠프 쪽 모두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 8월 달에는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 입당하는 결단을 내릴 것이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는 작업은 너무나 위험한 요인이 많다. 그래서 국민의힘 경선 열차가 출발하기 전엔 입당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뭐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8월에는 입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어제 윤석열과 이준석 회동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말은 두 가지였습니다. 결단의 순간이 왔다라는 부분과 이준석 대표가 정치는 선배이니만큼 많은 것을 배웠다. 윤석열이 이두 가지 이야기한 부분을 주목합니다. 결단의 순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윤석열 자신을 보고 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많은 보고와 많은 얘기들은 이미 윤석열이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 결정을 윤석열 자신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윤석열 자신이 결정을 내릴 순간이 왔다. 라고 하는 점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 정치 선배인 이준석 대표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주목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석 리스크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동안 이준석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하는 부분, 불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준석이 가져온 신선한 정치 바람, 그리고 청년층을 겨냥한 이준석의 정치 행보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이번 대선 전국에서 아주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준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지금 문제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의 중진들은 그동안 이준석에 대해서 견제도 했고 비판도 했고 또 이준석을 설득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자기 스스로 야권의 전체 후보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 이제 좋은 이야기, 공통된 이야기만 많이 하겠다. 자기 입으로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고도 그걸 또 바꿉니다. 이준석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이준석 리스크도 분명히 있다. 이제 이준석을 관리해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 군기 잡는다고 하죠. 이준석을 좀 군기를 좀 잡으려고 했는데 이 이준석이 군기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당대표로서 목소리에 무게감이 실리는 기간은 앞으로 3,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준석이 이제 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또 새정치의 아이콘으로서 어느 정도 대선에 기여하는 그 역할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걸 이준석이 잘 알고 있고 누가 지적을 했는데 관종병이라고 합니까? 이준석이 희망하고 있는 지금 자신을 지금 당대표로 대우해 달라라는 거거든요.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들이 이준석을 좀 대우해 주는 이준석의 정치적 무게감을 실어주는 이렇게 이준석을 관리해 갈 필요가 있다. 이준석이 또 앞으로 어떤 말로서 사고를 칠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준석 리스크를 최소화해가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윤석열이 어제 그 점을 분명히 해 보였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서 윤석열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잘못된 점, 이준석 리스크도 있고 윤석열이 빨리 조기 입당하게 되면 다른 후보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다, 흔들리게 된다 하는 많은 걱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그런 것을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가장 걱정하는 것은 윤석열이 입당을 하게 되면 자신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들과 손잡고 정치를 하겠다. 국민의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는 더 나아가서 중도, 더 나아가서 진보까지, 호남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자신과 같이 정치를 할 사람들의 모습, 그 진영을 윤석열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 준비가 아직 덜 됐다는 것인데 저는 전체의 분위기로 볼 때 어차피 윤석열이 경선 열차를 타기로 했고 또 그 전에 결단을 내릴 거면 좀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다. 윤석열이 언제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뭐 다른 국민의힘의 후보들을 의식해서 이준석을 의식해서 윤석열이 그런 정치 행보를 할 사람은 아니다. 그런 결정을 할 사람은 아니다. 이준석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더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다.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들의 공격, 그 공격을 오히려 더 무마시키고 역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의 입당을 전격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윤석열이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선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부정선거, 이 선거 부정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지금의 여권이 그동안 부정선거를 해온 것이 하나 둘씩 확인되고 있고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드루킹 댓글 조작에서 드러났듯이 이 여론 조작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서 드러났듯이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해서 그 선거를 조작하려고 해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선관위와 관계되는 부분인데 선관위를 통해서 선거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고 나아가서 투개표 부정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 개연성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의 선거 부정을 이번 대선에서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것과 관련해서 허익범 특검이 정말 큰일을 했죠. 35개월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특검의 파견 검사까지 제대로 협조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허익범 특검이 이렇게 김경수의 여론 조작을 들추어내고, 물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과 안철수가 잘 지적을 했습니다. 허익범 특검을 통해서 김경수와 드루킹이 공모한 부분까지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제 몸통에 대한 수사를 할 때가 왔다. 특검 기한을 연장해서 몸통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허익범 특검이 얘기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킹크랩에 의한 여론조작,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얘기입니다. 이 킹크랩이 왜 이렇게 위력적이냐? 3,000개의 아이디를 모아서 4,000만 개의 댓글을 조작을 했는데, 뭐 좋아요를 누르는 식으로 댓글을 조작을 해서 그래서 여론 조작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문재인 관련 기사가 상단에 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여론처럼 보이게, 압도적인 여론처럼 보이게 이렇게 여론 조작을 하는데, 이게 보통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댓글 좋아요를 다는데 2분이 걸린다면 이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면 1.2초 걸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문제는 킹크랩 프로그램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이 나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그 이재명을 지원하기 위한 SNS 그 지원팀,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캠프마다 SNS 팀이 있습니다. 많은 후보들을 지원하는 SNS 팀들이 있습니다. 여론 조작을 하는 일이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허익범 특검의 지적은 정말 무게가 실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보완의 말씀을 드리면, 그 이번에 김경수가 그러니까 댓글 조작을, 여론 조작을 한 것으로 2년형을 확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가 되고 여론 조작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2년형 밖에는 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이 허익범 특검이 정말 대단한 성과를 올린 것입니다.
이 경찰이 다 깔아뭉개려고 하는 것을 다 되살려냈거든요. 특이범 특검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킹크랩 시연을 봤느냐 보지 않았느냐가 핵심인데 그 핵심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김경수와 드루킹이 주고받은 그 SNS상의 통화 내역, 이 SNS 문자 내역이 이 시연을 볼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본 사람만이 주고받을 대화 내용이다 라고 확증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김경수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 SNS,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모두 드러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몸통인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재판 결과가 이상한 형태가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재판이 어중간한 형태가 된 겁니다. 하다 말은 꼴이 돼버린 겁니다. 이 재판이라는 것은 그 재판 하나하나마다 모두 완결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드러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적절한 형량, 책임을 지우는 완결이 되는 겁니다. 다른 증거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재판으로서 완결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재판 결과를 놓고도 많은 의심이 또 생깁니다. 이렇게 드루킹에게 일본 총영사까지 제안을 했다면 그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이어지는 와중인데 드루킹은 당연히 문재인과 김경수를 보고 또 일본 총영사관직을 달라고 제안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죄가 되지 않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여론조작을 했는데 대선에서 여론조작을 했는데 이게 왜 2년형밖에 되지 않지? 모두 이렇게 의심이 생기는 이유는 제대로 된 특검의 수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김경수는 기틀인 거죠. 이 지금 몸통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재판 자체가 어중간한 재판이 돼버린 겁니다. 사실 이런 재판은 잘 없습니다. 판사들은 이런 재판을 하려고 하지 않죠.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그 대목에서 완결을 짓는 것, 책임을 지우는 것, 이것이 재판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않았다. 많은 것이 어수선하다.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 점이 이 특징입니다. 이번 김경수 재판의 특징은. 결국 당시의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를 수사하지 않고서는 이 재판이 완결될 수가 없다. 이 수사가 완결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론조작과 관련해서 또 여론조사가 우려가 됩니다. 지금 선관위에 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여론조사 기관이 70개가 넘습니다. 지금 엄청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전혀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웃기는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론의 흐름을 조사하는 게 여론조사인데 이 여론조사가 여론을 흔들고 있다. 여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거꾸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한 푼도 주지 않고도 여론조사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기관도 많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원하는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면 그게 어느 정도는 맞춰줄 수 있다. 이 여론조사 결과 마사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경우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여론조작에서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권은 직접 선거에 개입을 합니다. 그게 송초로 울산시장 선거 사건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고 난 뒤에 1년여 재판을 끌다가 이제 막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재판을 이렇게 끄는 바람에 송철호는 임기를 다 채울 걸로 보이는데 경찰과 청와대가 모두 나서서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대당 후보, 그러니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입니다.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경찰이 나서서 압수수색을 합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걸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송철호와 경쟁이 될 만한 출마하려고 하는 여권적 다른 후보는 출마하지 못하도록 공작을 합니다. 그 다음 송철호에 대해서 선거 공약도 만들어주고 각가지 선거 지원을 정권 차원에서 모두 하게 됩니다. 아예 직접적으로 막 여론조작도 필요 없고 여론조사를 통한 왜곡도 필요 없고 아예 직접 나서서 송철호 당선을 위해서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 둘씩 이제 재판에서 결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가 선관위에 의한 선거 과정에서의 불공정, 투개표 관리 부실 또는 부정 이 부분입니다.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 문재인 캠프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선관위 일을 모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임위원입니다. 혼자서 모두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3,000명에 달하는 선관위 직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조혜주가 내년 1월까지 임기인데 최근 들어서 임기를 6개월 정도 앞당겨서 청와대에 사의를 표시를 했다.
왜 사의를 표시를 했는지 전혀 이유도 드러나지 않고 지금 조혜주 자신도 사표를 내겠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이 내년 3월이니까 좀 앞당겨서 또 문재인 정권이 조혜주처럼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을 상임위원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 이런 일을 하려고 내년 1월에 임명하면은 너무 속보이니까 좀 앞당겨서 하자. 앞당겨서 해야 선관위를 통한 부정선거를 준비를 할 기간도 벌 수 있다. 이런 추측이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관위가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도 보여줬습니다. 선거관리를 얼마나 부적절, 불공정하게 하느냐. 그 당시에 야당에서 현수막 내거는데 위선, 무능, 내로남불 이런 표현은 현수막에 걸어서는 안 된다. 이번 보궐선거를 왜 치르죠? 라고 하는 내용도 안 된다고 합니다. 특정 정당, 민주당이죠. 특정 정당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뭘 잘못했는지는 알고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당이 하는 편파적인 캠페인, 뭐 오세훈은 자격이 없다 이런 건 또 허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선거관리, 그것을 획책하고 있고 충분히 지난 4월에도 그런 일들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 투개표 부정 부분입니다. 이 투개표 부정과 관련해서 그 민경욱 전 의원, 인천 연수 어리죠. 거기에 대해서 재검표를 지난달에 대법원에서 했습니다. 부정선거, 사전투표 문제입니다. 사전투표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경욱 전 의원은 다시 재검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빳빳한 투표지를 비롯해서 문제가 있는 투표용지가 많았다라고 해서 선거 무효 소송을 다시 제기를 했고 지금 인천지검이 다시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월에 대해서 인천지검의 그 수사 결과를 또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한 이야기는 황교안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국회에서 대법원의 재검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투표 용지가 드러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 이 사전투표 용지의 위조 또는 조작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혀내야 한다라고 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투표 용지를 부실하게 관리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게 정말 이승만 정권 시절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가 같은 그런 일이었다면 거기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줘야 합니다. 선관위의 그 선거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 어느 쪽의 편파적인 관리, 나아가서 이 투개표에 대한 부실한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고요. 이번 대선에서는 부정선거, 선거 부정과도 싸워야 하는 일이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